본 영상은 세로 모드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윈디루나TV 윈디루나입니다. 오늘은 시야에 위치한 거북섬에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부동산이 핫하다고 해서 오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서 주차를 하고 이 수변을 따라서 쭉 한번 걸어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주차를 하고 거북섬의 초입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주차장과 가깝고 어느 정도 이제 광장 같은 길이 넓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지금 요 서핑장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곳도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쪽을 쭉 걸어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일 낮이고 현재 웨이브파크가 운영 중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날씨가 따뜻한 지난주 주말인가?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정도를 지나고 그 다음에 해변이다 보니까 그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지금 보이는 곳이 그 웨이브파크의 웨스트 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웨이브파크 입구가 보일 거고요. 지금 뭐 입점한 곳도 많아요. 음식점도 제법 생기고 그 다음에 수변 쪽으로 해변이 잘 보이는 쪽들은 뭐 브런치 카페들이 종종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들도 하나둘씩 입점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지금 도로변에 있는 롯데리아도 오픈을 하고 같은 롯데리아 계열사인 엔젤리너스도 곧 오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편의점은 뭐 셀 수도 없이 지금 생겼고요. 거의 건물 뭐 100m 간격으로 하나씩 지금 오픈을 하고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 스트리트가 닿아 있는 광장 부분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층 카페에 앉아서 저 수변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은 참 명풍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전에는 좀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까 저기 식당처럼 뭐 김밥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여기는 작년에 웨이브파크 오픈을 했을 때 클럽처럼 꼭 되게 쿵쾅쿵쾅 신이 났던 곳인데요. 지금은 공사 중이다 보니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꼭 웨이브파크가 뭐 오픈하지 않아도 저는 가족 단위로 와서 여기 산책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상가들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저 진짜 해변 바다가 있어서 그 길 따라서 걷고 가족들하고 산책하면은 운동도 되고 바람도 쐬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곳이 웨이브파크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초대가 돼서 가서 서핑을 타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곳이 이제 웨이브파크의 거의 정면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멋있죠? 넓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지금 건물이 두 개를 합벽을 해서 지은 건물 같아요.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 노란색으로 딱 보이게 해서
서핑을 타는 사람들이면은 잘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약속 같은 거 잡을 때 야 노란 건물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은 여기서 딱 정해놓고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디오 시온프라자네요. 처음에는 뭐 재단, 분양사무소, 부동산 이런 것들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저는 뭐 포차도 생기고 카페도 군데군데 생기고 뭐 편의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작년에 내가 여기서 서핑을 했었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진짜 재밌습니다. 네 여기가 웨스트 상가의 거의 끝 자락 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면은 웨이브 파크의 정문이 나옵니다. 네, 여기가 웨이브 파크의 정문 부분이고요. 좌측이 이제 저희가 걸어온 거고 이쪽이 우측 부분인데 여기 지금 하얀 요 공사판 같은 거 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관람차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타고서 사실 저는 그 대관람차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웨이브 파크보다 더 랜드마크가 될 것 같고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의 여기 이런 구경하시는 분들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이제 많이 찍으러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웨이브 파크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저 대관람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계획대로 잘 돼서 빨리 오픈을 하고 그 대관람차가 이 시와 MTV의 중요한 그런 좀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쪽이 지금 웨이브 파크로 들어가는 웨스트 입구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광장이 크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은 중요한 약속 장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뭐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보드도 타고 그런 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광장도 좋고 대관람차도 생기고 아 이쪽은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이 완전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 이제 이쪽이 이스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중앙 기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 뭐 보이나 보겠습니다. 아 날씨도 좋고 운동도 되고 좋은 데도 구경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짜잔. 아 여기는 뭐 보이는 게 없네요. 나중에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저 안쪽에서 한번 다시 그 촬영해 볼게요. 여기는 이스트 부분의 수변 상가들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상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웨스트 부분부터 이제 지어지면서 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도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떤 길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저기 뭐 여기 작은 이렇게 무대 같은 것도 있고 아 날씨 진짜 좋다. 아 오늘은 뭐 영상 뭐 7도 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워요 잠깐 걸으니까. 이쪽은 파도풀 옆쪽인데 이쪽도 뭔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이 있으니까 뭐라도 개발을 하면은 확실히 저 분위기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인공 파도풀이에요. 여기가 지금 에버랜드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하니까 나중에 뭐 오픈이 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봄쯤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돼보면 가족들 데리고 꼭 와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